스웨덴의 마지막 도시 하파란다에 있는 이케아 매장입니다. 여기는 매우 크네요. 개구리 하나 건났더니 핀란드래요. 엄청 많아서 주차장에 차들이 대부분 핀란드 차였어요. 주차장의 80% 정도가 핀란드 차였어요. 핀란드 하면 뭐가 유명하지? 껌? 자일리톨. 이곳은 날리까리 해변입니다. 오홀로 시내에 있는 날리까리 해변이에요.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고 옆에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어서 참 입지 조건이 좋네요. 시내에 아시아마트가 있어서 장 보러 갑니다. 뜻밖의 월로 시내에 있는 아시아마트가 한국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한국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중국인 가게 같아요. 한국 제품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많네요. 한국 과자들도 많이 보여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비고, 만두. 돌아와요 부산 어묵. 자기 어묵 안 필요해. 돌아와요 부산 어묵이니. 짬국수에 고구마 당면, 평양냉면, 짬국수, 우동국수. 물론 고춧가루도 있고요. 간장과 불고기 소스도 있습니다. 불고기 양념, 김치, 참치. 캠핑장에 있어요. 네, 아 캠핑장 날리까리요. 예예, 날리까리. 네, 날리까리. 네, 예예. 예. 말씀하시는 예. 날 것으로 살아요. 아니 그게 더 좋죠. 그게 더 좋죠. 예예 예, 이런 행운이. 와. 그러거든요. 아 지금 머리가 지금 그 칸에 다 있어. 네. 차에. 네, 여기 앉아 계시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한 대에서 잠이 너무 야생으로 살았는데 자기 오늘은 좀 달라 보인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보던 여자가 아닌데. 야, 저희 핀란드에서 머리를 다 잘라보고 출세했다. 야.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화분을 하나 준비해 보렵니다. 좋아요. 네. 화분 하나 장만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핀란드 오홀로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이영 씨 한국 교민분의 저녁 초대를 받아서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남편분도 잘 드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못 먹는 걸 먹어요. 오늘 같은 거 되게 Hi. Hi. Nice to meet you. Oh, this is for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Wow. I'm Lee. Just call me Nomad. I'm Marco. Nice house. Wow. 선생님 추워가지고 지금. 아. 반갑다, 얘야. 깻잎이고 뭐 열무고. 갓은 저쪽에 자라고. 이거 씨앗은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이건 부추인데 부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부추고 이거는 그 깻잎. 너무 반갑다. 예, 될까요? 예. 제가 이거를 따서 지금 삼겹살 구워서 먹어요. 빵. 네. 아유. 전기밥솥도 갖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와. 전기밥 선물 주셨어요. 햇반도 주셨어요. 얘를 이제 다시 솎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건 꼭 이파리가 작약 같은데. 작약 맞아요. 비온이. 예. 이거? 작약.
아, 저희를 위해서 또 삼겹살까지 구워주시겠대요. 아, is here your hometown? No. No. 아, 수원. 아, 수원에서. 와, 아, 삼성 is in 수원. Samsung was our customer. Oh, really? I was working in Samsung. I was born in about 80 kilometers to south. Oh, to south. Yeah, Rahe. Yeah. 근데 남편분이 조용하시잖아요. 핀란드 사람들. 근데 어떻게 연애가 됐을까요? 그죠?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저 경상도 남자랑 좀 닮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 뭐 세 마디면 하루 산다며. 네네 맞아요. 남편분이 아주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시네. You're using scissors well, very well. Yeah. It can be very different in Finland. It is, yeah. Finland normally don't use scissors for cooking. 전형적인 북유럽 사람, 전형적인 핀란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새우, 그 다음에 홍합. 딴 거 있거든요. 문어도 있으면 문어 집어서 넣고. 이거 먹어. 통과 김치야. 나 진짜 눈물 날라 그래. 먹어보지.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손에 걷어. Yummy. In Finland, with Korean food, I never imagined. I never expected. 있었으면 꼭 춘천으로 초대를 했을 텐데 겨울이라도 오시거든 꼭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한국말까지 하게 되니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큰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밥 먹어서 즐거웠어. 특히 핀란드 사람 중에 한국말 할 줄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K-POP이랑 여기서도 그래요? 저희가 한국인이면서 BTS를 몰라가지고 여행 중에 번역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찐 한국인. 찐 한국인. 김치국에. 얘를 먹어야 힘이 나요.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몰래카메라 찍는 거 아니죠? 몰래카메라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15도 핀란드까지 와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참 매일 그러면 시내에 그 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점심을 아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연락드리죠. 아유 와 이렇게 많이 싸주셔.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 너무나 감사드려요. Yeah, I will drive to Seoul to pick you up. 우리 농담 아닌데. 네, 진짜, 네, 연락. 여기 살기로 했어. Okay, stay. Thank you. 아,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럴게요. 이번 여행 최고의 명장면이 되겠네. 좀 놀고.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어요. 핀란드의 오월로는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영 씨하고 마르코 덕분에. 연어는 식어도 맛있나? 핀란드의 오월로에 들어와서는 뭐 여기서 딱히 뭘 할 수 있을까 3일간 그냥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어제 뜻밖의 이영 씨의 초대를 받아서 정말 행복한 저녁을 보냈고 주신 김치, 연어, 시금치나물 아침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만 해서 먹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5월로 해서 하루 더 연장을 했고요. 오늘은 라이딩을 할 겁니다. 여기 라이딩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루 더 머물면서 캠핑장 주변과 시내까지 라이딩 할 겁니다. 햇빛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 이렇게 그늘이 없어야 이 사람들은 캠핑카를 설치를 해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잘 안 가고요. 이렇게 나무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이 있어야 이 사람들은 캠핑을 합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라도 해서 그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해서 햇빛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동서양의 문화 차이 정말 실감합니다. 5월로 시내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아주 환상적이에요. 자전거 타기 아주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이런 길을 하면 하루 종일 달리고 싶지. 이런 길을 하면 하루 60km도 달리겠는데. 인구 4만 5천의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전원적이고 쾌적한 분위기예요. 카페인가? 카페네요. 아담한 카페입니다. 자전거 길이 사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아무데나 막 달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좋으면 참 많이들 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게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네요. 참 정원 도시네. 5월로 공원에 있는 썸머 티어트라는 곳입니다. 여름 극장입니다. 극장 자체가 하나의 숲처럼 보여. 여름밤에 음악회나 연극을 감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10년 조금 남았어요. 와우. 와. 이제 여기 처음 올 때는 그 와이프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만나러 여기 왔다가 지금 결혼하고. 국적이 핀란드와의 국제 결혼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꽤 있어요. 연락 한 번씩 하거든요. 여기 다 좁아가지고 커넥션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바퀴 해서 돌아왔거든요. 네네. 고편하고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응. 너무 정말 쾌적하고. 저희가 좋은 계절 여름에 잠깐 뭐 며칠 머물러서 다른 계절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주 너무 좋네요.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지금이 최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자전거 타기도 딱이고. 네. 자전거 길이 좋죠. 네, 자전거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지금 캠핑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와 환상적이었어요. 언덕도 없고 너무 언덕이 없고 너무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네네. 좋은 걸 알거든. 맵네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은 한다고 하지만 이쪽 뭐 문화적인 거나 사람들의 그런 성격 같은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현지 분들 만나기 전에 모르거든요. 또 여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여기 거의 핀란드 사람도 정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약간 공유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한국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네. 여기는 언어도 핀란드어지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 않으니까 정보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옛날처럼 이제 물어봐야 아는 정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보 있으면 잘 어울리잖아. 근데 여기가 정보가 없더라고. 정보 제공 반, 자랑 반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잖아. 그냥 봄, 여름 학교에 오는 애들은 그래도 한 학기 마칠 무렵에 이렇게 좋은 네네. 여름을 즐기고. 네. 그래서 다시 와요. 거기 갔다가. 올로 시내의 중심입니다. 센터예요.
와, 돌아가요, 알아서. 와, 똑똑한데. 핀란드 사람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요. 이렇게 좋은 여름날도 6, 7월 단 두 달이라고 해요. 워낙 겨울이 길고 밤이 긴 북극권이기 때문에 한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최고 기온이 19도 정도예요. 저희는 또 이렇게 오울루를 떠납니다. 대부분 핀란드 하면 헬싱키를 떠올리는데 이렇게 외진 곳에서도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이번 북유럽 여행에서 그 어떤 곳 못지않게 참 뜻깊은 장소였어요. 아름답고 조용하고 전원적이고 특히 한국 교민들 덕분에 정말 최고의 여행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정말 고마운 한국 교민들이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